지금부터 진행할 게임은 뒷골목 친구들이에요. 게임 뒷골목 친구들은 이 귀여운 말들과 함께 할 거예요. 뒷골목 지도는 정육각형 91개로 되어 있고요. 가장 진한 1층, 중간 색인 2층, 가장 밝은 3층이 있답니다. 게임은 고양이 팀, 거위 팀, 그리고 넙죽이 팀, 세 팀으로 나누어 펼쳐져요. 각 팀에는 1부터 11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11개의 말이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이 11개의 숫자 아래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우리 이름을 꼭꼭 숨겨야 해요. 어? 근데 어쩌지? 우린 11명이 아닌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한 친구가 두 개의 말에 맡으면 된답니다. 9명이라면 두 명이 두 개의 말에 맡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개의 말을 골목 대장으로 정하면 끝이에요. 골목 대장의 역할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골목 대장을 포함한 말 11개를 A부터 K까지 배치해 볼까요? 모든 말들은 자기 차례마다 움직이며 대결을 하게 된답니다. 우선 모든 팀은 자기 차례마다 한 개의 말을 움직여요. 이 말은 한 번에 최대 두 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들은 앞만 볼 수 있어요. 절대 뒤로는 갈 수 없답니다. 거위 팀은 모든 말은 2번, 3번, 4번, 5번 방향으로, 고양이 팀은 6번, 1번, 2번, 3번 방향으로, 넙죽이 팀은 1번, 6번, 5번, 4번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인대요. 어? 쟤랑 붙었다! 움직였는데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팀의 말과 붙었다면? 움직인 말은 공격한 말, 그 자리에 있던 말은 공격받은 말이 되어서 그 말 아래에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끼리 한판 승부! 대결 종목은 우리 이렇게 정해요. 두 말의 숫자를 더했을 때 11보다 작으면 사고력 게임, 11에서 13이면 복불복 게임, 그리고 13보다 크면 순발력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이때 공격한 말에게는 정해진 종목의 게임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또 용기 있게 여러 말 사이로 뛰어들어든 말은 먼저 대결한 상대를 고를 수도 있어요. 대결에서 진 말은 탈락해서 지도에서 없어져요. 대결은 더 이상 붙은 다른 팀의 말이 같은 층에 없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붙은 말이 없으면 다음 팀에게 차례가 넘어가요. 게임을 이기려면 다른 팀 골목대장을 공격해서 잡아내거나 우리 골목대장이 반대편까지 가면 승리! 골목대장 말이 공격당했거나 공격하면 그 말에 꼭꼭 숨어있던 이름과 함께 골목대장 정체 발각! 골목대장이 그 후 대결에서 지면 그 골목대장이 속한 팀은 아쉽게도 패배, 골목대장을 잡아낸 팀은 최종 승리! 하지만 골목대장도 이대로 죽을 순 없죠. 골목대장의 정체를 들키고 나서 대결에서 이기면 그 후부터 슈퍼맨 모드, 한 턴에 최대 3칸씩 이동하게 되어 누구보다 빠르게 간답니다. 용기 있는 골목대장이 반대 끝까지 도착하면 용감한 골목대장의 팀이 승리! 카이스트의 뒷골목은 승리한 팀이 차지하게 된답니다. 이걸로 뒷골목 친구들의 규칙은 끝! 게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혹은 궁금한 점은 반에 배정된 디렉터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그럼 준비됐나요? 카이스트의 뒷골목을 접수하러 출발!